저렇게 고추도 한번 데쳐가지고 해놨네. 근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또 약간 승부 아닌 승부가 돼가지고. 이건 먹을게요. 매운 거 잘 먹는 강훈이. 어, 맛있겠다. 아, 어, 이 매운 거 좋아해. 네, 매운 거 좋아해. 어? 그래도 매운데? 맛있어요.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로? 근데 왜 이렇게 뜸을 들였다 얘기했어? 너무 맛있어서. 진짜? 진짜로? 진짜. 집에서 했나, 약간? 네. 매콤하면서 맛있어. 우리 먹어도 돼. 한번 먹어볼게. 아, 어, 근데 먹고 싶다. 괜찮다. 어, 흥보인다. 이건 먹을까요? 어. 오케이. 위에 네 개 넣고 싶은 분들은 약간 텀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을 수 있어요. 아, 근데 저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은 거 같아요. 어, 소리 좋고. 어, 잘 익었지. 괜찮아요. 오케이, 오, 괜찮아요. 생각보다 막 되게 맛있는 건 아닌가 봐요. 그냥 비주얼에 비해서 맛있어요. 그래? 근데 치킨 비주얼이 중요한데? 충분히 맛있네. 튀김기도 하나도 없네. 스타벅스 하나도 없는데 이걸로 단점에 담 거야. 식용유 다 버려가지고. 응, 딱 그 정도 맛이야. 아, 제일 꼴보기 싫네, 정말. 뭐가 솔직히 나? 닭발이랑 요거랑 해가지고. 닭발인 것 같은데? 웬만하면 치킨이 이기는데. 근데 맛있는 건 닭발. 아하. 맛있는 건 닭발. 맛있는 거는 닭발. 그럼 닭발이야. 맛있는 거는 닭발. 항상 모든 말에 벗 다음에 오는 걸 진심이라고 하는. 맛있는 건 닭발이지만. 근데 이거는. 맛없는 건 이거는. 아쉬운 게. 아쉬운 게. 파슬리가 너무 많아. 파슬리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래서. 파슬리 안 좋아하는 닭발이다. 어, 너무 기뻐한다. 규선 씨가 훨씬 맛있었어요? 확실히 닭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치킨은 별로 그냥 기대도 안 했어요. 아, 집에서 튀기니까 기대가 없었고. 근데 비주얼을 보니까 약간 기대가 더 사라졌는데 근데 맛을 보고 너무 생각보다 맛있는 기대가 거예요. 없으니까. 아, 기대가 없었는데. 기대가, 그리고 기대가 있어서 맛있었을 것 같아요. 오. 왜냐면 집에서 튀긴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저한테 해줬으니까. 다시 초대가 되면 형이 치킨을 튀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켜줘.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먹고 있고 난 좀 치우고 시켜 그러면. 잊은 거야? 너 엄마한테 전화해라 간다고. 유병재. 어? 33살 유병재. 왜? 집에서 치킨 해 먹어봐.